여기 안 해줄 거예요. 맨날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속상해요. 네, 알겠죠? 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하는 거예요. 자, 빨리 하나, 둘,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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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감사합니다. 네, 앵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내세요. 자, 우리 팀 소개 한 번만 앵콜 해주셨으니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버가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어서 멘트로 한번 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스타면에 어김없이 큰 목소리를 한번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퍼포먼스 팀 넥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놀라셨어요? 네, 깜짝 안 놀랐어요? 알겠어요 형님. 네, 좋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해 주길 바랍니다. 아, 네, 놀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슈퍼 쫄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맥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춤으로서 예, 그리고 노래로서 그리고 여러가지 예술 장르로서 여러분들께 재미와 감동을 드리고 싶은 그런 팀입니다. 혹시 저희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저희 맥스라고 한번 검색하시면 저희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예,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제 안 할게요. 네, 나오니까 한 번씩 검색 한번 해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때 말고 지금 바로 핸드폰을 꺼내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네. 네. 우리 구독, 좋아요, 팔로우 해줄 알았지? 그리고 한 10년 동안은 취소하면 안 돼?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다른 때 말고 지금 휴대폰을 꺼내주셔서 형님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네, 자, 네. 네, 본인이었어요. 네, 핸드폰 있으시면 꺼내가지고 SNS 저희 좋아요 꼭 해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팀 소개 간략하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자, 바로 이어서 자,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어 하셨으니까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춤을 출 건데 개개인 멤버가 자기가 자신이 있는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멤버가 춤을 추면은 한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가 추는 춤 동안에 모금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모금도 조금씩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처음으로 바로 이어서 저희 리더 세봉병부터 자기소개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그리고 환호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찬혁이가 열심히 하는 덕분에 여러분들께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저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네! 아유, 나쁘지 않아요. 소리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또 내일은 이제 민족 명절 뭐 이렇게 설날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설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 뭐 여러분들 뭐 친척들이 너 잘 돼가지고 별로인 사람들 저희 여기 와서 스트레스 풀 수 있게 표정들이 딱 보다 한 명씩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소리 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즐기 준비 되셨나요? 네! 한번 스트레스를 한번 날려볼게요. 자, 즐기 준비 되셨나요? 네! 여기서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와! 이러면 안 돼요. 와! 짜증나! 이러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안 됩니다. 여기 와서 하세요. 아, 저도 가끔씩 집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한테 맨날 고민을 얘기해준 사람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별로더라고요. 자, 바로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하는 동안 우리 천둥이가 말한 대로 나머지 멤버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잠깐 다가가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